LCD는 손상이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거는 그게 뭐 전자레인지에 돌렸는지 어땠는지 저희는 그거는 뭐 그렇지, 거기서는 그 뭐, 예, 그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 예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우리 현상적으로 그냥 분석했던 결과만 제시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회로가 수선이 됐다는데, 어디에 회로가 수선이 됐던가요?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안에 그저 핸드폰을 저그 분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안에 그 PCB를 보니까 그 PCB 그 안쪽 자체가 그저 이렇게 그을음이 생기면서 이렇게 그저 타는적이 생기 보였는데 그게 뭐그 가운데 어떤 부품들이 탄게 아니라 그이 PCB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그림이 생겨서 안쪽으로 이렇게 그 들어간 형태로 이렇게 그 그림이 생겨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 저희는 삼성에서 일단은 그런 그 시험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뭐 저희가 삼성에서 의뢰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삼성하고 저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죠. 외부로 돌릴 수가 없거든요. 네, 저희가 그 일단은 저그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뭐 하루 이틀 이렇게밖에 안 됐기 아, 하루 때문에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원인 분석을 처음에는 요청을 받았는데 네. 뭐 저희가 그 원인 분석까지 뭐그 짧은 시간에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원인 분석을 하시는 기간은 아니잖아요, 거기가. 예예 예, 그래서 네. 현상적으로 저희는 이제 현상적으로 저희가 일단 그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만 일단은 리포팅을 하겠다 네. 예 그랬던 상황이고요 문제가 되기 근데 때문에 그때 왜 조사를 이틀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조사 기간이? 그게 짧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굉장히 급박하게 막그좀 의뢰를 한 상태였고요.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저희가 어떤 원인까지를 분석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었고요. 산업기술원에서 네. 뭐 외부 화재라는 걸 받았다면 그렇게 지금 나갈 것 같은데 폼이. 그래서 산업실 시험원에서 뭘 받았다고요? 뭐 외부 발행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이 그게 돼 있다고 그러지 않나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던데.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그냥 그거를 뭐 지금 현상적으로 그냥 그 확인된 것만 해갖고 지금 현상은 이렇다 이러고 그냥 제시한 건데요. 외부 발화로 보인다고 적지 않으셨나요? 아니 외부 발화라는 거 자체가 아니라 그 우리가 확인한 거에서의 어떤 그 확인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리 배터리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회로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배터리하고 그 회로상에서는 어떤 그뭐 발화된 흔적이 네. 없다라고 적은 거죠. 근데 이제 저긴 저리 들어가 무슨 뭐 외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부로 불이 번졌다고 그렇게 뭐써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이제 그 PCB 안에 그 회로 기판에 보니까 그래. 회로 기판 안에서만 그 외부에서 내부 쪽으로 불이 타들어간 흔적이 보여서 그 내부에서 발화가 된것 같진 않다 이렇게 저희가 적은 거지 그래요? 이 핸드폰 외부에서 뭐가 불이 나서 이렇게 들어온 거다 이런 표현은 아니었죠. 그래서 저기 그 PCB 그 핸드폰이 일반인 뜯기가 어려운 데가 어떻게 뜯을 때 분해할 때? 아니 그거는 예 그쵸 저희가 그 분해를 하면서 그 동영상까지 다 찍어놨었는데 그때. 아, 분해를 직접 하셨어요, 그러면? 그럼요. 아, 그 일반인들 뜯기 아 근데 쉽지 않은데. 예, 그 삼성에서도 같이 와서 그냥 그 어차피 입회하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아, 같이 했어요? 예. 그 지금 일반인은 듣기 힘들어요, 그거. 일단은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그 원인 분석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네. 예,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할수 있는 지금 뭐 시간적인 여유, 그때 그쪽에서 급박하게 그 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원인 분석까지 갈수 없었고, 원인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해볼 그렇지. 수는 알지만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확신 있게 원인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 배터리가 그러면 제일 먼저 뭐 생각해봤을 때 배터리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예, 그 회로상의 기판에 문제가 있는지, 예, 뭐 그러한 걸 가지고 일단은 그냥 그 우리가 보는 대로 그냥 우리는 그 그냥 확인된 상황만 적겠다. 예, 그랬더니 뭐 그렇게라도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저희가 그걸로 아, 적은 그렇게 거였어요. 해달라. 근데 그것이 완전히 뭐 보면 법원이라든지 서류 써진 거 보면은 화재 감지 보고서처럼 써먹어버렸어요. 그 뭐, 그 KTL 그 보고서에 보면은 외부 발화로 나와 있고 뭐 이렇게 그냥 하지. 뭐 화재 감지 보고서처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뭐 사실 그런 거에서 이슈가 되려면은 그 저기 뭐죠? 거기 국과수에서는 아예 뭐 행 뭐 어? 그쪽에서는 우리는 그냥 있는 사실고 보이는 것만 했는데 국과수에서는 전자레인지에 돌려갖고 먹었다 그랬다며요.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진 한번 보셨어요? 사진에 보면 그 LCD 밑에가 불났을 것 같은데 그거 좀 한번 보시죠 그럼 한번. 그 LCD 밑에 불났을 거예요. 그래갖고 PCB 쪽에는 살짝 그림이 갔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PCB에는. 그림 가지고 불길이고 번지고 싶지는 않아. 그 밑에 밑에는. 그냥 그림은 살짝 묻은 정도지 밑에 PCB에는. 예, 그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탄 게 LCD가 탄, 그러니까 LCD 정확히는 LCD 하단인데 LCD 하나 붙은 몸체 네. 그 아래쪽에가 PCB예요. 그 약간 비닐 같은 PCB예요. 거기가 탔을 거야 아마. 그 보고서에는 외부발화라는 말은 안 쓰셨어요? 아니 외부발화 외부발화라고 표현이 아니죠. 외부 그 PCB의 외부에서 안쪽으로. 그런 그 그림이 타들어가는 흔적이 보인다라는 거지 그게 어. 핸드폰의 외부에서 뭐가 발이 아. 발화가 돼서 뭐 그런 표현은 아닌 거죠. 근데 보통 외부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김차장 그 나쁜 놈이 그 피해자한테 아니 도장을 찍으면 보여주고 도장을 찍어야 될 거야. 안 그걸 왜 보여주냐고 안 보여준다고 끝까지 우기는 게 녹음이 다 돼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보고서가 제대로 됐으면은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보고서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 놈이. 사인을 받을, 서명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막, 뭐, 국가에서 동원하고 해가지고. 그때 본부장님이 직접 저에게 하셨어요, 그 조사를? 아, 제가 저, 밑에 있는 친구랑 같이 했죠. 아, 밑에 있는 분하고? 제가 그때 거기밖에 없어요. 발화점 분명하고, 거기 불났대요.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서 불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진을 자세히 이제 가서 보세요.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 불나서 힌지를 좀 녹이고, 이 자판 쪽은 그냥 끓음만 났어요, 자판 쪽에는. 예. 거기서 나온 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끓으면서 자판도 끓는 거예요. 자판과 불 안 붙어서 그 사진 보세요. 자판은 불 안 붙었고 끓음만 돼 있어요, 거기는. 근데 저희 같은 시험 기간은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어디 그 삼성이 아닌 막 그 공개적으로의 뭐 어디서 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네. 삼성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돈 받고 저 비즈니스인데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삼성하고의 이게 또 저희는 이게 그 저 시험 기관은 그런 그 고객의 어떤 그 정보를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삼성에서 그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왜냐면 삼성하고의 의뢰를 받아서 한 거고 삼성에다가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한 거를 준 거고.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삼성에서 안 준다고 저희한테 막 어 왜 안 주냐 그러면서 막 국회에서도 뭐 저희한테 맞고 뭐 어 저 입장에서는 이거 아주 그냥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아주 골치 아프더라고요, 나 이거. 저희는 그, 뭐, 삼성 쪽에, 하고의, 저희하고의 어떤 그런 또, 그런 의뢰한 쪽하고의 저희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거는 삼성 쪽에서 뭔가 좀, 뭐, 정확한 정보로 그 데이터를 받으셔도 받으셔야지, 그러면 저희가 지금 뭐,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 우리가 뭐, 언론에다가 공개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그냥 보고서 그냥 오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그거는 뭐 저희 입장은 오히려 아니 그 국과수 같은 경우에는 그 오히려 그냥 그 뭐 저 전자레인지 막 이런 문제까지를 뭐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사실만 가지고 팩트만 가지고 그냥 보고서 쓰겠다 해가지고 삼성하고 얘기가 됐고 있는 사실 그대로만 가지고 우리가 표현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가지고 그거를 삼성 쪽에서 어떻게 뭐 그거를 뭐 일부분만 뭐 해가지고는 뭐 주장을 했는지 그건 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사실은 뭐 완전히 진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어갖고 오픈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오픈을 해도 예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냥 뭐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면 아, 오픈해도 저희 본부장 쪽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오픈한다 해도 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면 그거를 갖다가 뭐 우리가 어떤 뭐 어떤 저 우리의 판단을 넣었다거나 아, 판단을 넣으신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 아, 있는 사실 그대로 그냥 팩트가지고 판단을 안 넣으시고 현상만 적으셨다 그죠? 그런 거죠. 예. 저 뭐 저희 국과수에서 보니까 뭐 전자레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그거는 저기 뭐야 저게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인가? 왜냐하면 그게 원인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있는 사실만 가지고 그냥 우리는 표현하겠다 해가지고는 삼성 쪽하고도 얘기가 되고요. 걱정이 그거였어요. 만약에 내가 공개를 했을 때. 네네. 삼성이 KT를 붙잡고 누르면서, 아, 우리는 여기서 이래서 이랬다. 끝낼까봐. 근데 그럼 그렇게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판단을 늦으셨으면, 아, 우리는 KT에서 외부 발언하니까. 아니, 그건,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 보고서를, 그러니까 뭐, 우린, 예, 그대로 그냥 팩트만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공개가 된다 해도. 대선은 걱정이, 만약에 문제가 딱 됐을 때, 아, 우리는 KT에서 그렇다고 그런 줄 알았다 할까 말했는데, 그 상황은 절대 아니다, 그죠? 예,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뭐, 추정이라든가, 뭐,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있는 사실만 가지고, 현상만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본인이 현상만 가지고 쓰겠다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럼 하여튼 뭐 외부에서 불이 들어왔다는 그런 언급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예, 표현 자체를 정확하게 그 나중에 뭐 공개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하여튼 뭐, 그거는 좀 약간 좀 확대 해석한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어제 뭐 공적으로 해가지고 뭐 어디서 우리가 뭐 법원에서 요청받아서 분석한 것도 아니고, 삼성 쪽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면 삼성에서는 와서 하여튼 뜯어주고 이러면 지들이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좌우지간에. 아, 그거는 같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하여튼 뭐 그, 예, 상황 자체가. 저기 저희 이름이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네. 선생님들의 성적서다. 아, 그거 좀 잘 바꿀게요. 네. 이제 처음에는. 네. 전부 다 내가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 좀 믿을 데가 없다. KTL이고 국가수 똑같다.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합리화된 게 아니라, 이제 그 뭐 화재 보고서가 아니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게 화재 보고 외부발하고 돼 있다 그러면 부실이죠. 아, 그렇죠. 그, 그러니까, 외부발로 돼 있으면 왜 공개 못 하냐, 그지?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를 아주 싸잡아가지고는 뭐 우리가 무슨 저렇게 했으면 이제 아니 그 정말 뭐 제대로 그냥 이제 함량 미달에 이거 질 떨어지는 보고서를 갖다가 내놓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성적서 말고 화재로 보면 함량 미달이죠. 만약에 화재를 공급을 했다면. 화재에 대한 것에 대한 보고서 아니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어쨌든 여기서 외부 발언을 나갔다고 주장을 하니까. 아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 쪽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건 그렇죠. 뭐 그건 사실이니까 그쪽에서 얘기한 게 사실이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 LCD 쪽에는 그러니까. 아니고요. LCD 쪽은 그렇게 뭐 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뭐 그쪽을 열어볼 수는 없었고요. LCD는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LCD 쪽은 그쪽이 이렇게 그 저번에 보셨지만 완전히 그 타가지고. 예.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뭐 저 그 안을 뭐 뜯어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 거기 뜯어보진 않으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밑에 있는 회로 쪽 그저 이 그 저 뭐죠 그 핸드폰 이게 버튼 있고 뭐 이런 쪽에 그쪽에 그 PCB 그 저 쪽하고 네, 예, 배터리 쪽하고 그 LCD 뒤쪽 뒤쪽은 보셨어요? LCD 뒤쪽? LCD LCD에 보면은 거기도 회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회로를 이렇게 완전히 타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붙어가지고 분리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 붙어서 분리할 상황이 아니었다? 네네.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예, LCD 쪽은 이미 그 타서 이렇게 눌러붙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어떻게 PCB 쪽을 볼 수가 없었고요. 네네. 예, 저희가 본 거는 그 아래쪽에 그 버튼 누르는 쪽에 PCB 쪽이었어요. 아, 그 위에는 아예 뜯지 못하고요. 네네. 근데 그 뒷면은 멀쩡했죠? 뒤쪽은. KCD 쪽은. 아, 그때, 거기는, 네, 거기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제가 그렇죠, 기억이 그렇죠, 예. 그니까, 하여튼 그러면은, 액정 뒤에는 눌러붙어서 문 열고, 그 자판 뒤를 열으니까 끓임이 거기 들어와 있었다 이거죠? 네네. 그럼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추천한 게, 그 LCD에서나, 그리고 이제, 그게 분명히 발화증에서 불이 나온 영상이고, 안에서 들어간 영상이 나온 영상이거든요, 그게. 하여튼, 제가, 뭐, 그렇게, 뭐, 예.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여튼, 우리가 분석했던 부위가, 예. 뭐, 그렇다라는 거 정도 같이 제가, 예. 말씀드린 거. 하여튼, LCD 지는 뜯어보지도 않으셨다, 이거죠, LCD 지는. 예. 예.